자, 그래서 리포트. People may rest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예, 틀렸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아파요, 어디? 예.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그 뜻은? 에이, 래프의 뜻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다. 그래요? 언티의 뜻은? 네? 언티의 뜻은? 잘 몰라요, 알아요. 응? 언틸의 뜻은? 노 모어의 뜻은? 방금 선생님이 단어 공부하라고 했죠. No more의 뜻은? 무엇이 아니다. 어? 무엇이 아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For more fun. 그래서 우리말로 뭐 쓸까요? 뭐 너 단어 시험 친 게 단어란다. 아 시험 제 이 시험진 저기 니가 시험 아 진짜 언제까지 바꿔서 그랬어 니가 시험 준비하고 뭐 있어 뭐 이거 준비했어 안 했어 어? 준비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살아나지 몰랐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어떤 틀리든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말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일까요? 뭐라고 좀 쓰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우리말로 틀려도 상관없다니까요. 다시 공부하면 돼요, 틀린 거. 하나도 안 맞아도 되니까 얘기 좀 해봐, 우리말로. 뭐라도 좀 써보자. 아무것도 안 쓸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말로 뜻속이 숙제를 내줄까 내가? 어? 해석쓰기 숙제를 내줄까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말을 하라니까? 네? 자, 여기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밑에다가 써갖고 와. 어? 알았어? 네가 이상하게 했는 거 문장 다 써야 돼. 필드까지 해야 돼요? 해주지. 지훈이는 앞으로 읽기 연습할 때 내가 이거 딱 놔둘 테니까 한글로 적어갖고 와. 알았어? 말로 하라니까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응? 응? 싫어요? 그럼 뭐라도 말을 하든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써서 제출해 주세요.